Hello everyone. 자, 오늘 라이브에서 벌써 저희가 네. 좀 리액션 비율을 줄이고 저희 음악에 좀 집중을 하겠다 이랬는데 네. 이거는 또 버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분들은 레드벨벳의 유닛이죠. 아이린과 슬기. 노래 제목은요? Monster. 진짜 레드벨벳의 아이린과 슬기님이 이제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몬스터라는 노래를 냈는데 네. 사실 저희가 보고 아이 뭐 좀 안 땡기면 안 할라 했는데 보고 와 이거 조금 강렬하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갖고 오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이 그 아이린과 슬기님의 첫 유닛이라고 하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진짜 아무래도 아이린님과 슬기님이 유닛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1, 2, 3. Lit action. 와우. 오. 오. 나 움직임은 특이해 평범치 않아. 야. 오. 보이십니까 진짜? 완전 파격적이에요. 저는 진짜. 와. 두 분이 같이 한 안무가 정말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슬기님의 눈빛이. 와, 근데 의상들도 완전 파격적이네. 그러니까. 둘이 쌍둥이 이런 건가요? 와. 와, 지금 앞쪽만 보고 왔는데 진짜 저는 가히 약간 충격적이다고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던 그 레드벨벳님들의 이미지는 뭔가 청순하고 그리고 귀여운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런 뭔가 좀 시크하면서 섹시한 모습으로 변한 모습을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요. 저도 진짜 아이린님이나 슬기님 사실 진짜 걸그룹 중에서도 진짜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좋았지만 아 진짜 지금은 외모가 안 보이는 게 벌써 퍼포밍이나 그런 게 너무 파격적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시선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안무 자체도 너무 멋있고 둘이 딱 맞춰서 뭔가 데카코마니 마냥 하는 안무도 너무 멋있고 합이 너무 멋있어요. 처음에 이제 댄서분들이랑 이렇게 딱 동선을 맞췄는데 그게 뭔가 큰 몬스터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어서 괴물 같은 느낌. 진짜 그거 자체도 너무 멋있어서 이건 퍼포밍 진짜 끝판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와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let's get it. 어. 진짜 미안한데요. 갑자기 끊어서 미안한데 방금 부분에서 뭐가 생각났냐면 옛날 동방신기 주문이란 노래 아세요? 아, 노래는 알죠. 네. 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나에게 끌려 약간 이 노래가 네.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갑자기 뭔가 같은 SM 식구라 그것도 그렇고 뭔가 그 진행 그 주문이란 노래도 굉장히 특이했거든요. 그 당시 때 이것도 진행 방식이나 그런 막 변주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특이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뭔가 와우. 변주 같은 건 정말 신선한 것 같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둘이 이렇게 얼굴 감싸고 안고 있는 모습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안무가 일단 그러니까 의상은 되게 섹시한데 오 안무는 일단 되게 파워풀해요. 그러니까요. 거의 뭐 뮤직비디오 공포 영화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서울 수도 있겠다. 그렇지. 간담이 선을 합니다. 와우. 너무 멋있는데요. 안무 진짜 장난났어. 오, 봤어?
와. 아, 다시 한번 슬기님한테 빠지게 되는. 다행히 저는 아이린님한테 빠졌으니까 저희는 싸울 일이 없겠네요. 사이좋게. 오케이. 와. 저 안무. 오, 지금 이거 거대한 거미 같기도 하고 약간 진짜 괴물 같기도 하고. God damn. God damn. 자, 오늘 레드벨벳의 아이린 앤 슬기 몬스터 듣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파격적인 변신. 사실 근데 가사는 제가 그 엄청 깊은 뜻은 모르겠지만 뭔가 자기가 꿈속에 몬스터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거와 잘 맞게 뭔가 퍼포밍 퍼포먼스들이 그걸 형상화를 잘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중간에 이제 가사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사실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환상 속에 뭐 인물이나 환상 속의 괴물들을 가지고 이제 가사를 꾸려 나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가사에 집중하기보다 저는 진짜 두 분이 만들어낸 퍼포밍이나 두 분이 자아내는 그런 카리스마에 좀 더 중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뮤직비디오여서 이건 진짜 시선 압도. 저는 앞서 말했 지만 레드벨벳의 이미지와 상반되는 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전 더 좋았던 거는 일단 되게 섹시하게 입으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섹시 댄스 위주로 갔으면은 좀 뻔했을 것 같은데 진짜 파워풀하고 맞아요. 진짜 힘이 느껴지는 안무를 짜버리니까 정말 기존에 못 봤던 그런 신선함이 느껴져서 와 진짜 두 번이 유닛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나왔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행위 예술 보는 듯한 그런 진짜. 느낌이었습니다. 안무들이 다 약간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막 이렇게 피고 막 다리 막 벌리고 하는데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잘하시네요. 나 옛날 댄서 출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레드벨벳 아이린의 슬기 몬스터 듣고 왔는데 여러분도 이거 보면은 아마 진짜 쇼킹할 거예요. 진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저희 댓글창 열어둘 테니까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ress subscribe, and alarming please. 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저희의 음악이나 기존에 저희가 원했던 거를 많이 얻고 싶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진짜 음악 정말 열심히 만들고 뮤직비디오 열심히 만들어서 인사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스테이 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Alright, 그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Lit Action!